자, 이번 시간에는 시저링 투 헬벤트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술은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핸들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세이프 핸드 준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기술 이름 그대로 베이직 웨어리얼 하시고 시저링 캐치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헬벤트 마무리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.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호라이즌탈, 베이직 에어리얼, 그리고 시저링 캐치 이 상태로 핸들 자체를 돌려줍니다. 마치 헬벤트를 하듯이 해주시고 인덱스로 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. 처음에는 또 이게 부드럽게 연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캐치하시고 헬벤트 마무리하는 거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다가 최대한 부드럽게 연기하는 걸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선행기술 잘 익히고 오셨으면 금방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.